배우 부베가 결혼 작사에 혼자곡 이 스토리 중 주로 떠오른다. 부베는 TVCHOSON 주말 미니 시리즈 결혼 작사에 혼자곡 이 이하 결사곡 이 에서 극중 남가빈 임혜영분의 옛년인 서동막 역을 맡았다. 또한 작품 속 여주인공들이 모두 함께 근무하는 라디오 방송국 엔지니어 서반 문성호분의 이복동생이자 재벌 2세 특히 부혜령 이가령분과 우연한 기회로 인연이 닿으며 단둘이서 식사를 하는 등 관계 발전의 전조를 내비친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결사곡 시즌 1부터 모습을 드러낸 서동만은 시즌 2 중반을 넘기며 주요 인물과 얽히고 설키며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부배는 시즌 1에서 아주 잠깐 나와서 아쉬웠지만 시즌 2부터 서동마가 제대로 보여지기에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크다며 임성한 작가님이 내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해 부배는 SBS 앨리스에서 앨리스를 이끄는 본부장이자 시간여행자인 기철암 역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케 했으며 MBC 비밀과 거짓말 워킹맘 육아대기, KBS 입법국이 둥지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던 데뷔 8년차 배우. 이전 출연작에서 볼수 없던 전혀 새로운 캐릭터인 서동마 역으로 결사곡 이 폭풍의 핵으로 급부상한 그가 향후 드라마에 어떤 변화를 안기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결사곡 이는 9회는 오는 10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